오늘은 비트 편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예쁜 소녀들로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신 황혜영 작가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작가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녀들과 그 소녀들이 겪고 있는 사춘기를 주제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서영화가이고요. 그리고 제가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해와서 저한테는 굉장히 숨 쉬듯이 편안한 도상이 이런 만화 그림체고 애니메이션 그림체여서, 그래서 지금 이 애니메이션 그림체와 그리고 제가 그 고등학생 때 학부 때 다 전공을 했던 그 서양화의 기법을 같이 하이브리드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저만의 회화 언어로서 표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쁜데 이번 전시는 콜라스트라는 지금 성수동의 핫플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시 제목이 클라우드 걸이더라고요. 그 전시 컨셉하고 그 클라우드 걸 제목에 대해서 뭐 같이 편하게 소개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 작품 속 주제가 이제 사춘기이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그 소녀들이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변화무쌍한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품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제 작품 속에서 그걸 날씨로 좀 다양한 감정들을 풀어냈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해가 쨍할 때도 있고, 비가 내릴 때도 있고, 번개가 칠 때도 있고, 그리고 막 무지개가 뜰 때도 있고, 다양한 어떤 감정들을 표현해 왔는데, 그 중에서 이번 콜라스트 전시 같은 경우는, 구름을 그 소재로 잡았고, 그 소재는 우리가 뭉게뭉게 피어난다라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어떤 저한테는 추억들을 머금고 있는, 우리가 쉽게 쓰는 어떤 웹상의 그 저장소인 클라우드랑 같은 중의적 어떤 연결고리로서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작가님 이제 사춘기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궁금한데 작가님은 어떤 사춘기를 보내셨는지 솔직한. 저는 사춘기 때 굉장히 제가 딸부잣집의 둘째로 있었고, 그리고 그 딸 넷 중에서 성향이 굉장히 와일드한 그런 이제 딸이었어요. 아이였고, 그렇다 보니까 항상 저한테는 집이란 공간도 좁았고, 세상이라는 공간도 좁았고, 학교란 공간도 좁았었기 때문에 항상 밖으로 좀 펼쳐나가고, 그리고 항상 반항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학교는 왜 이런 체제로 굴러가고, 세상은 왜 이렇게 굴러가고. 그래서 그거를 표가 겉으로는 그렇게 나지 않게끔 저 안에 내적인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많이 이런 고민들도 해왔고 이렇게 풀어나왔었는데, 그 사춘기를 저한테 굉장히 큰 열쇠처럼 하게 된 게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림은 처음에는 회화라는 개념보다는 만화로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냥 종이에 낙서하고 뭐 책을 보다가 연상되는 거 있으면 그려보고, 좋아하는 만화가 있으면은 저도 저의 어떤 스토리를 잡아서 만화를 이끌어보고 하던 것들이 모토가 돼서, 이제 그렇게 10대 때도 사춘기 때도 그림을, 저만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거를 그렇게 그림으로 굉장히 많이 풀어냈던 것 같고, 그 사춘기 때 예술고등학교를 제가 진학을 준비를 하면서 입시미술을 할 때에도 입시미술학원에서 보내는 시간마저도 굉장히 저를 해소시켜주는, 그래서 저한테는 그림이라는 것이 약간은 그 자체가 저한테는 종교이기도 하고, 약간 저를 갈고 닦는 공부로서의 어떤 의미도 있고, 해소해 줄 수 있는 출구로서 존재하게 돼서 지금까지도 그런 존재로서 있어서, 저한테 사춘기는 조금 잘 이겨내고, 지금의 사춘기도, 성인 돼서의 사춘기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열쇠 같은 친구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와는 정말 다르게 굉장히 반항적인 기질이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네. 거의 제 친구들은 다 알다시피 얘가 이렇게나 반항하였구나 할 정도의
에피소드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들이 추억되고 얘기가 될 정도에 조금 사건 사고를 생각보다 많이 저지르고 다니던 보기와 다르던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충격적이거나 기억에 네. 남는 어떤 에피소드 하나. 제가 여중을 나왔었어요. 제가 부산 출신이어서 부산 남천동에 있는 남천 그 여중을 나왔는데 거기가 다 이렇게 조금은 영화의 소재로 나올 만큼 되게 부유하고 되게 올라가는 좀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다 좀 엘리트적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의 어떤 여중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반항심이 많다 보니까 항상 교복을 입고도 친구들하고 뭐 말뚝박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은 그냥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되게 쇼컷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과는 아예 다른 조금 하얗고 좀 창백하고 마른 체형의 아이였어가지고 거의 걷는 것보다는 날라서 다녔던 그런 아이였는데 하루는 집이 좀 그 학교 가까이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많이 와서 그래서 이 날은 좀 학교를 가기 싫었지만 학교를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땐 저희가 사복이었어가지고 하필이면 제가 되게 싫어하는 선생님의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에 너무 당당하게 뒷문을 이렇게 쾅 열고 들어가서 선생님이 왜 늦었냐고 당연히 말씀하시는 거에 웃기는 듯 제가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하면서 되게 당당하게 이래서 늦었다 늦었습니다 그렇게 반항을 하고 제자리를 너무 씩씩하게 들어갔던 그래서 다들 그 이후로 저 아이는 건들면 건들면 안 되겠다 제가 저런 성격이었구나를 그래서 그냥 외모가 그때는 커튼 머리하고 창백했고 막 트레이닝복까지 입고 다니고 사복인데 다 좀 그랬어가지고 약간은 제 추억을 육상부 선수 같았어요. 근데 성격도 좀 생각보다 괄괄했어가지고 딱 하나 더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제가 가보고 싶은 길이 있으면 저는 그 길이 조금 위험해 보이거나 내가 모르는 뭐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어 싶어도 저는 꼭 그 길을 가고 싶으면 한 번은 중학생인데 깨진 보도블럭을 들고 그 길을 끝까지 가서 사실은 내신 너무 떨었어가지고 거의 사람들 많은 시장 한 중간에 와서야 그 깨진 블럭을 조용히 어디 한켠에다가 내려놨을 정도로 긴장했음에도 그건 꼭 해내야 되는 성향의 아이였어서 지금까지도 그런 어떤 정말 해내고 싶은 거와 사회적으로는 좀 위험하거나 아니면 좀 내가 불가능하거나 이런 현실과 이상과 이걸 계속 타협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MBTI가 혹시 ENFP